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보니 아닙니다. Nope. 아니야. 오늘 바보니 아니야. 아니야. 네 오늘은 스튜디오 아니잖아. 밖으로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창고 하나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나왔어. 홍입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 제네시스 포모의 G-센티 슈팅 브레이크 입점 행사로 왔습니다. 봐 보세요. 제가 초대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승도 해보고 먼저는 여기 커피도 준다고 해서 커피 게스트하고 한번 돌려볼까요? Let's go! 봐봐 여기 제네시스 로고 가지? 오 예. 방문은 아니야. Sorry. 제네시스 꽃인가요? 공짜인 거예요? 제네시스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면 제네시스 사이트에서 지급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기프트를 이제 차종별로 기프트 이제 다 전시해 놓은 거고요. 굿즈는 저쪽 끝에가 이제 좀 일부분 저희가 갖고 왔어요. 아 네. 그런 거 없어요. 그 장난감 자동차? 그거는 이제 G80으로 저희가 스케일 모델 준비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도 뭔가 고기 냄새 나는 게? 오 설마 그것도 뭐 네가 차량 하나 구매해야 밥 얻어먹을 수 있는 거야? 그런 거 아니겠지? 어 여기 소시지. 소시지 먹고 가야지. 와우 새우? 어, 너무 먹음직스 없게 생겼는데 좀 봤어요 라고 괜찮은 거예요? 아 껍질이요? 네네네. 아 껍질은 원래는 같이 안 먹는 걸로. 메뉴 쌈장 그리고 김치, 소세지, 고기, 치킨. 야 이따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. 와우! 오늘 우리 PD 양반 맛있는 식사 할 수 있겠네요. 나는 몸편이 하니까 고기밖에 못 먹어요. 자, 여러분. 봐볼까요? 아, 그건 아니고. 시승하러 갈까요? 끝내줘 이 녀석. 엉덩이 봐요. 마였잖아. 네, 내 거보다 커. 어쨌든 한번 타볼까요? 와우. 와우 이 가죽을 보세요. 자 그러면은 여러분 커피를 냅두고 램 한번 할까요? Let's go. 안 키모지. 자 일단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건데 외견이 뭐냐? 야 아줌마 좀 조용히 해. 아 얘기하고 있잖아요. 어? 외견은 세단하고 SUV의 장점 합치는 거예요. 세단의 스포티함 가지면서도 이 SUV의 장점이 뭐냐? 엉덩이가 커. 근데 아마 한국 사람한테 이 외견 자체가 좀 낯설겠다. 특히 유럽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라서. 오 예. 와씨 너무 좋다. 역동적인 드라이브가 가능해요. 와 이 길 보세요. 와우. 야 여기 이제 피디님 말고 우리 애기랑 같이 와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우리 둘이가 데이트 하는 거네. 오케이 유웨이 존.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불편했던 점 있나요? 이제 불편한 점이 없고 되게 부드럽게 안전하게 나간 것 같아요 이 차량이. 이제 드라이빙 모드 바꾸면 일단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다시 스포츠 플러스. 어 마샤이스 친웃음이 나왔어. 미안해요. 오 마이 갓. 아 킹오피. 원래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외관이 많이 탄 이유가 거기 뒤에 많이 넣을 수 있잖아. 심간이 넓으니까 우리 놀러 갈 때, 출장하러 갈 때, 잡아갈 때 이따가 이제 시승이 끝나면 엉덩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줄게요. 아 내 엉덩이 말고. 아 근데 너무 부드럽다.
GTA 하고 싶었는데. 오, 끝났어요. 아, 부럽다. 근데 트렁크 한번 와긴 해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키를 가지고 뒤에 엉덩이 앞에서 3층 서 있으면 받아서 열어줘. 아니, 블로그에서 그렇게 서 있었는데? 얼마나 넓은지 한번 봐야지. 어우! 자, 여기 이제 책 있고. 아, 때려먹으면서. 그리고 이것까지 쳐보면 누울 수가 있어요. 야, 이게 유튜버의 라이브인 거예요. 아, 여기 바비큐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외견의 장점이 뭐냐면 되게 앉아있으면 지금 너무 좁아 보이지만 내가 엉덩이가 커서 이제 좌석이 좀 뒤로 당겼지? 난 지금 난 다리가 겁나 넓잖아. 문제가 없어. 심지어 여기 보면은 뒷면 보면 바구 들어있잖아. 편하게 앉을 수 있고. 너무 좋아. 오! 오오! 만약에 이제 피디님 너무 예바했으면 에이 네 앞으로 좀 가라 이거 막 이거는 막 우아해 잘했어. 아니 내가 잘한 거 까꿍. 고기 장이지? 자, 밥 먹으러 갈까요? 맛있는 식사 해볼까요? 나도 이렇게 먹고 싶은데. 이게 다예요? 네. 이거 여는 거 아니에요. 그냥 막대만. 너무 뭐? 여러분 완전히 했습니다. 완전히 했고 진짜 밥 두 개 줬어요. 이제 에너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궁금증 제가 한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도 여러분 그 애들이 모니한테 내 거다 나눠주세요.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아씨 눈부셨다. 랍스터가 된 거 아니야? 응 아니야. 아 그래도 좋았어. 차 안에서 운전할 때 더욱 좋았어요. KTM 못해서 아쉬웠어요. 아 근데 이게 동호회는 이제 뭐 가입 비용 따로는 뭐 없고 진짜 만약에 뭐 난 제네시스 되게 좋아한다 동호회 가입하셔가지고 부담 없이 와가지고 시승도 해보고 맛있는 밥도 때려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케이드랜드 그리고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6시즌 나온다고 해서 또 다른 행사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이 슈팅 브레이크의 실물 처음 봤거든요. 사진보다 훨씬 멋있어요. 우리는 항상 사실 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이제 잘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플로리안이었습니다. 아, 넌 너무 부셔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뵐게요. 빠이빠이.